우리나라 스포츠를 이끌 국군 체육부대 유망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핸드볼부 이정화 일병을 소개해드릴 순서인데요. 김호영 기자입니다. 패스 게임으로 훈련을 시작하는 핸드볼부. 능숙하게 패스를 주고받는 이 선수가 오늘 소개할 이정화 일병입니다. 이 일병은 부산 핸드볼팀 소속으로 작년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우승을 견인했습니다. 그는 핸드볼의 빠른 속도감에 매료돼 공을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핸드볼의 매력은 일단 격한 몸싸움과 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그런 진행되는 그런 플레이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포지션은 라이트 윙이고요. 제 포지션에서 주로 담당하는 건 빠른 속공과 이제 가운데서 플레이를 만들어주면 이제 찬스 날 때. 핸드볼의 공격수는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하는 순간이 많기에 다양한 슛 코스를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정화 일병은 거기에 더해 경기 전 철저한 비디오 분석까지 한다고 하는데요. 골킵은 저의 성향을 다 이제 파악하고 들어오고, 저도 이제 골킵의 성향을 알고 슛을 때리는 거여서 이제 더 두뇌 싸움이 심한 것 같습니다. 어떤 자세건 뭐이 나가는 자세마다 다 코스가 있어서 그런 두뇌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성실한 이 일병에게 국군 체육부대는 운동하는 데 최적의 환경입니다. 운동 환경이 워낙 좋고요. 뭐 그리고 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밥도 잘 나오고 그래서 팀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 더몸 관리가 더 확실하게 잘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국군체육부대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을 약속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남겼는데요. 핸드볼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핸드볼 경기장 와서 보면 더 재밌으니까 친구분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국가대표로 선발돼 다음 올림픽에서 꼭 활약하고 싶다는 이정화 일병. 그가 던지는 공이 올림픽 무대의 골망도 흔들 수 있기를 국방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.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.